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8장,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충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동숙 전사님, 저 뒤에 저 프로젝트를 좀 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목사가 글을 쓰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할 때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와서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그 주보의 칼럼에 그 온몸에 문신을 한 그 젊은이가 알고 봤더니만 목사님이었고 개척교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혹시 그 목사님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세요. 참 그 말씀이 이렇게 좀 이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는데, 어저께는 저희 교인 중에 정말 어려운 분이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근데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글을 쓸 때도 정말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그 한경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그날 설교를 했는데, 어느 분이 해변에 가서 우리 김인철 목사 절대로 변하지 않은 목사가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 제가 조금씩 이렇게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워졌습니다. 오늘도 그 한경진 목사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신의주 제1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셨는데, 그분의 책에 그 김복순이라고 하는 소녀를 그리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리워하면 그 첫사랑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러면 한경진 목사님의 그 첫사랑이 이 김복순이었는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고아원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이 김복순은 그 고아원에 있었던 여자아이였는데, 이 여자아이는 중증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인데다가
다리를 저으니까 늘 마음으로 더 이렇게 잘 아꼈던 것 같아요.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 오를 때뭐 다른 것들도 잘 챙기지 못했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이 김복순이라는 아이를 두고 이남으로 내려온 게 가장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영락재단이라고 있거든요. 영락교회에서 지은 수많은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보육시설을 세울 때마다 이 김복순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라고 하는 이 책은 그 한경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아니고 함경진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렇게 한 목사님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적은 것을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이 김복순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되는 걸 보면 한경진 목사님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이북하고 이렇게 관계가 좀 좋아진 다음에 이북에 있는 사람을 찾을 때 누구 찾았겠어요? 그 김복순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50년이 넘었는데도 다행히 그 김복순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 김복순이라는 아이를 왜더 생각했을까요? 고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픈 것이죠. 고아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같이 해줄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아가 아니고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아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모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불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영적 고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온 것은 앞에 무슨 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 무슨 말이 있었길래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빚을 지었습니까? 카드 빚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빚을 지었죠? 돈을 빌렸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빌려주시고 받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이 아니고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12절 앞에 있는 것을 보아야 이게 더잘 이해가 되겠지요.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빚진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빚진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살았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빚진 마음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분명히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밖에 나가면 사람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15절에 아빠, 아버지. 원래 그 개역 한글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빠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탈무드에 보면 그 아기들이 젖을 떼고 밀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입맛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표현하는 말이 아빠, 엄마라는 말인데 아바, 엄마라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린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처음으로 알아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젖을 달라고 그러고 뭔가를 달라고 할 때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가 불렀던 고백, 그 고백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가장 친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읽는 로마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그 붓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1.1획도 가감하면 안 되는 것, 그거를 쓸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감히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목욕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붓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쓴 붓이기 때문에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 종교적으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못된 아들 나오죠. 우리는 보통 그를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가서 카지노에 가서 놀고 포르쉐 타고 다니면서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하니까 견디다 못해 아버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실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했죠?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갖는 마음 같은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우십니다. 아들이 종으로 써달라는 말에 아버지가 뭐라고 아십니까? 종이라니 무슨 말이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가 너무 몸이 힘들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혹은 몸이 약해져서 혹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에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나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 때 가장 행복해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행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예수전도단에서 훈련받을 때 많이 했던 얘기들인데,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라. 우리 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인 것은 내가 아버지 노릇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2주 전 칼럼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으면, 야 이놈들아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물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 딸이 그 질문한 내용 때문에 제가 책을 두 권을 읽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책을 두 권을 읽었어요. 뭐든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갔다 오면 오늘 어땠니라고 궁금해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는지도 궁금해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해하잖아요. 자녀들이 아유 아버지가 그 뭐 알아서 뭐 하시게요 라고 얘기하면 섭섭하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할 때 행복해 하시고요, 하나님을 멀리 할 때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 되게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하나님 아버지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의논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일에 간섭해달라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친구와 같은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친구 같기를 원하시지 종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친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양자라고 했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데려다가 호적에 올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종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본인이 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좀 건져줄까? 실존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존적인 고백. 본인은 예수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마음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붙잡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고 사람들한테 바울이 진짜로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바나바하고 싸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고통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원수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그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양자가 되기 전에 속성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어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인천에서 그 목회하셨거든요. 인천제일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인데 자식이 없어서 고아원에서 그 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그 아이가 4살이 될 때에 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이 생일잔치를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큰 집, 좋은 집에 이제 양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생일상을 받아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기도할 때그 앞에 있는 음식들 중에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더래요. 4살짜리가. 기도하는데 과자 같은 걸막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아원에서는 기도할 때 주머니에 넣어야 더 먹을 수 있었거든요. 고아니까. 이때 못 먹으면 못 먹으니까 기도할 때 애들이 다 눈뜨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장로님이 우신대라는 거예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제가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저렇게 지낸다고. 자기 죽으면 이 집도 저 아이 거, 그 재산도 다저 아이 건데도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서 나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께 맡기기보다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로마서는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묶여 있는 고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들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꽃길을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잘 살고 무병장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그것일까요? 고아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며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으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잘 나가다가 17절 후반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탁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앞에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더니만 공짜 어디 있냐?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한국이 한참 그 아직도 그 공산당에 대한 생각이 어른들에게 많을 때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총 겨누고 이야기하는 고난. 지금 그 IS를 비롯한 그 이슬람 사람들한테 받는 핍박, 이런 정도를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우리에게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고난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지요. 그럼 우리 보고 우리도 이제 십자 가지고 살라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왜 오셨는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실 때 어쩔 때는 행복하기도 하셨고요. 어쩔 때는 어렵기도 하셨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본인의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는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내가 좀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본인이 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방식이 육신의 방식과 충돌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불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이 고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 선택한 다음에 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의 방식, 육신의 방식과 충돌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 십자가 군병되어서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갖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삶에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 육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과 충돌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에겐 고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눈에 되게 멋지게 보이는 거 아세요? 저 사람 참 멋지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멋지다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돈을 뭐 마음껏 쓰고 잘 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그것이 영향력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폼이 납니다. 그 폼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폼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 해당하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을 때의 사람들의 그 고난의 개념은 지금보다도 월등하게 심했습니다.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고난의 길을 갔던 분들의 모습을 우리가 참 멋지게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세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 그 고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십자가 공명되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가면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싸워보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싸우는 것이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영광을 만듭니다. 우리가 늘 싸우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자꾸 싸우다가 조금씩 이기게 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결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싸움이 계속해서 승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워서 이겨나가는 삶이 세상에 영향력이 됩니다. 그게 폼이 됩니다. 폼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사는 폼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런데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폼잡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가장 소중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지역적인 비가 내리는데, 이게 그 지엽적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한쪽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댐이 홍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오늘 또 500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그 한강이 범람하려고 할 때 고양시에 있는 그 보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다 잠겼습니다. 서울 사람들 살리겠다라고 이제 힘없는 쪽이 터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마음들이 더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중국에 심한 비가 오고 일본에 심한 비가 올 때 한국분들이 한국에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쌤통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에 비가 많이 오고 막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그 마음이 이렇게 아파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동과 서가 그러고 진보와 보수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이번 비 가운데 아픈 사람들 없게 하시고 주님, 이 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한국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는데, 북한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북한은 뭐 그 수위 조절이 안 되니까 남한에다가 얘기도 안 하고 그 방류시켜서 한탄강이 범람했다고 하잖아요. 북한 땅도 좀 지켜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는 거니까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찾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유가 이런 것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또 어려움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주님 앞에 더 열려 있기를 기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힘드신 분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들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움 같은 거예요. 지금 국가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고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 통화되는 것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를 막 찍어내지만, 이게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디폴트 부르고 나라 그 이 파산 얘기되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요번에 돈을 또 찍어냅니다. 이 미국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2021년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미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백성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미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이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거고 강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이 속히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활동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것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미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의의를 덧입어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유스, EM, 그리고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 우리들의 11시 예배, 8시 반 예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선입고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가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강일영 사모님이 하시는 유치부 예배 가운데가 참여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제시카 전사님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엘리멘터리 예배 가운데가 참여해 주시고, 우리 에스타 전사님 EM 뉴스 예배 가운데가 참여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가 참여해 주십시오. 현장으로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가 참여해 주시고, 레이디 레이스 교회 가운데가 참여해 주시고, 은혜 날이요 주옵소서. 하나님과 참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딸인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무뎌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옛 속성이 우리들을 망가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종종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권세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멋지게 폼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드리겠다고 나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로 어머니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 아바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오니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우리 리더십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빠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과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면류관 받기 위하여 주님, 내가 아들로서 딸로서 마땅히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멋지게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